자, 저기 보시면은 육지거북이 사료를 주니까 먹네요. 아이고, 아이고, 튕겨서 나갔어. 봉부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온두라스 터틀을 제가 오늘 사육장을 여기다가 좀 이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용품은요, 저희 샵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자, 해가지고 우선은 안에다 꾸미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준비한 물품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코코넛 은신처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지 유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인 효과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목이죠.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느낌을 살려줄 또 낙엽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온두라스 터틀들이 좀 작지만은 그래도 수영장처럼 몸을 담글 수 있는 바로 수영장 물그릇이고요. 바닥재는 코코피트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다가 바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 마리씩은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될 거고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좋아해요. 인공식물 이거를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여러분들 바닥재는 우선 코코피트를 깔게요. 바닥재를 코코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육장에 이제 습도 그리고 친구들이 약간 번거로워 할 수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했던 그 유목이나 이런 걸로 세팅을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이쁠지 안 이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꾸며볼게요. 사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마크 해버리죠? 내 마음이죠? 자, 여러분들도 할 때 마음입니다. 답은 없어요. 막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게 여러분들 답이에요. 아, 맞다. 이거를 물그릇을 이제 높기 때문에 코코피트 양을 이쪽으로 좀 많이 늘려서 밟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곧에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하고 있죠. 멍청하죠. 이런 식으로 코코피트를 이렇게 올려서 나름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폭이 넓거나 높이가 높다고 해서 물그릇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흙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하지만 물 갈아줄 때 좀 약간 번거로운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 자, 8마리라 가지고 사육장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어서 좀 좁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예쁘장하게 꾸며보려고요. 자, 이거는 단체로 먹을 수 있는 먹이 그릇 센터에 두도록 할게요. 와우, 멋이 없네요. 와우,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지만 약간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만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서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온두라스 터틀은 반수생이에요. 그런데 물속 암보다 육지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영장만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습한 환경, 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먹이그릇과 물그릇의 모든 곳에 물을 촉촉하게 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다 UV비든가 핫습팟 그 전구를 켜주기만 하면 사육 세팅 끝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막상 이렇게 꾸미고 이제 조명을 켜니까 좀 볼만한데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꾸며서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여기 귀여운 우리 온두라스 친구들을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넣고 한번 반응 좀 본 다음에 먹이도 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친구들아. 오야야야. 자, 이야. 아, 그래도 조금 사육장이 그래도 아 좀 넓겠구나 했는데 막상 꾸미니까 오 좀 좁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거나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사육장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면요, 제가 먹이 먹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코코넛 은신처에 들어가서 얼굴만 빼꼼 있다가 먹이 주면 튀어나와서 밥 먹고 그러거든요. 자, 아까보다는 좀 더 낫죠 여러분들. 자, 조약돌도 넣고 물그릇도 좀 큰 걸로 바꿨습니다. 자, 우선은 먹이는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럼, 귀뚜라미, 감마루스 뭐 등등 야채 다 먹어요. 자, 그래가지고 미럼으로 한번 이 친구들을 한번 꼬셔볼 예정인데, 자, 먹을 거니? 먹을 거니? 어허. 자, 분위기. 자, 안 먹죠? 자, 쫄았죠? 자, 우선은 제가 이 친구들이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잠자는 친구, 여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밤버로 하려고 얼굴을 파묻고 있는 친구, 저기 안에 은신처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여기 나와 있는 친구, 저기 뒤에 숨어 있는 친구 등등해서 여러 군데 지금 적응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래는 먹이 그릇은 자리가 없었지만 우선은 이렇게 넣어 놓으면요, 야간이나 낮에 이제 활동하다가 먹이를 보고 사냥해서 먹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게사류나 감마루스나 섞어서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섞어서 주는 이유는 정말로 애들이 먹성이 워낙 좋아서 이것저것 잘 먹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게사류보다는 우리 거북이, 육지거북이 사료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육지거북이 사료도 슝.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인데 여러분들 뭐 삼겹살 이제 고기 덩어리나 별 죽은 지 별로 안 된 곤충 이런 것들을 먹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 먹여보려고 했는데 먹을 친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래도 한번 입질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 친구한테 다시 한번 도전을. 야, 오, 먹는다 먹는다. 자, 저기 보시면은 육지거북이 사료를 주니까 먹네요. 아이고 아이고, 튕겨서 나갔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면 먹어요. 자, 보이시죠? 먹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친구가 아직 애기여가지고 먹는 게 좀 서툰데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먹을 거고요. 쟤네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수영장은 매일매일 갈아주시고 온도는 25도에서 32도 사이, 그리고 은신처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요. 사이즈는 나중에 커지면 20cm에서 크게는 30cm까지 성장을 하고 UVB 등으로 일광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UVB 등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자연에 있는 일광욕은 따라가지 못하죠. 어우, 이거 개구리가 있으니까 좀 분위기 또 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꾸미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꾸미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육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생명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 와, 나름 이렇게 꾸미니까 뿌듯하네요. 진짜 진짜 허접하게 꾸몄는데 우리 8마리 모두 잘 지내다가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주생 온드라스 터틀 강추예요. 강추. 여기 다 숨어 있네. 여기 다 숨어 있어. 오, 여러분들 말했죠? 버러우러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너 꼈니?